사탄의 특성은 첫 번째로 전쟁의 천재다. 각 분야에서 천재가 돼가지고 있어요. 천군 천사라고 그러죠. 천군 천사. 그럼 천군 그러면은 천국에 있는 군대. 천사 그러면은 군대가 아닌 일반적인 뜻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군대에 속해 있는 천사냐, 군대에 속해 있지 아니하는 천사냐, 그것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천군 천사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며, 그 말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모든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다, 찬양을 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에 있는 군대들 가운데에서 타락한, 하나님께 저주받고 쫓겨난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귀신들은 아주 싸움에 능하지요. 뭐 전쟁의 뭐 특수부대, 그냥 정예부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이런 데서는 훈련 못 받으면은 뭐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지만은 천국에 있는 군대들 가운데서 오합지졸이 있겠어요? 그거는 거기는 뭐 최첨단의 어떤 무기가 아니더라도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일 거예요. 거기도 무기를 갖고 싸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천국에 있는 군대들이, 군대에 속해 있는 천사들이 백마를 타고 내려온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백마타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강림하시고 그 뒤를 따르는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기도 있고 타는 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그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은 그냥 성경이 간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춘 데서 멈추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간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고 또 우리처럼 문이 열려야 나갈 수 있고 문이 닫히면 못 들어오고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무기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냥 공중에 휘휙 날아다니면서 그냥 싸움을 하고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백마를 타겠어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인데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그 뒤에 따르는 군대들도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백마를 타고 따르고 거기 또 깃발도 있고 악한 마귀와 싸우게 되면은 그냥 맨손으로 싸우겠어요? 양쪽 다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싸울 때에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 그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더 올라가 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서 과연 피를 흘리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가 모르죠. 다치기는 해도 죽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영혼 불멸의 존재니까 한 번 만들어진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거든요. 그 전쟁에서 싸워갖고 죽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린 존재라면은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굉장한 행운이겠죠. 축복이겠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이 영원한 불못에 가서 불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싸워가지고 죽어서 천사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요. 그거는 아예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활된 존재들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애상초부터 그렇게 창조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싸우다 죽으면은 그 육체는 죽을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영혼의 궁극에 대해서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천사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마귀의 군대가 싸워가지고 서로 죽거나 다치거나 해가지고 어떤 뭐가 있다 그런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존재는 영원한 거지 또 천사들에게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부활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부활할 수 있는 존재라든가 그렇게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싸우는지 아마 힘과 힘의 대결일 것이다 라고만 알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아주 파괴의 천재들, 그 전쟁의 천재들. 그래서 이 마귀가 개입해버리게 되면은 그 군대를 당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치고 또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친 다음에 또 메데파사가 또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또 팔레스타인을 먹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와서 또 팔레스타인을 먹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전이 있는 에덴 동산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큰 나라들이 쳐서 차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파사 연합국이나 그리고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뒤에서 천사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제 에레미야가 나와가지고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다.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왜 바벨론을 자꾸 거역하느냐. 거역해서 이 나라가 초토화돼버리고 온 백성이 멸망해버린다면 오히려 그게 더 손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치고 있으니 바벨론은 곧바로 하나님 손에 들려진 몽둥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반역한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말했거든요. 그렇게 한 거 봐서는 아무래도 바벨론 뒤에서 천사들도 가세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고 또 아수르 뒤에서 천사들이 가세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쳤나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러지 않고 그들 배후에서 누가 배후 역사하겠어요. 마귀죠. 마귀군대죠. 마귀군대. 마귀군대가 역사한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망해버리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느냐 하면은 그 뒤에 배후에 분명히 마귀 군대가 역사를 하고 마귀가 지배한 군대가 역사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든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든지 베데파사가 이스라엘을 삼키든지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삼키든지 관여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손을 떼버렸단 얘기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인권을 저렇게 유린하고 그런 북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환란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러겠어요?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일을 계속해 나갈 때에는 그들이 강성해서 기독교를 짓밟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아, 손 떼었다. 난 관여 안 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 나라 손 뗀 지 오래됐어. 나 이 나라 관심 안 둬. 뭐 북한이 와서 쳐들어오든지 전쟁이 나든지 뭐 전지기근이 나든지 천재지변으로 지진이 나든지 어떤 환란과 공고를 당하든지 나는 신경 안 쓴다. 인간들이 하는 대로는 내버려 두고 나는 여기에 손 떼본 지가 오래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 것은 바벨론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쳐줘야지 너희들이 힘갖고 되는 줄 아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절대로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바벨론이 강성하도록 내버려 둔다니까요. 손 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손 떼버리는 거예요. 그냥 관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그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나가도록 내버려 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때린다. 유다를 때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뭐 천군 천사가 개입해가지고 마귀 군대하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군대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개 보면요,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강해요. 이 대체적으로 흐른 걸로 봐서는 꼭 북방이 남방을 치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사탄은 전쟁의 천재다. 아주 전략작전에. 그래서 성경의 뭐 사무엘상에서부터나 사사기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게 되면은 역대기상하는
11개 상하에 중첩돼 버리니까 같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는 역대기 상하 그 따로 말할 필요는 없고, 사사기라든가 사무엘상이라든가 상하라든지 11개 상하라든지 그런 거 보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거짐.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회개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는 이 마귀의 군대가 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해서 아람 나라가 어디에 대해 진을 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매복했다가 어디를 쳐라. 또 뽕나무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너희들은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 쳐라. 전략 그 병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병법이 이기냐 하나님의 병법이 이기냐 마귀의 지혜가 이기냐 하나님의 지혜가 이기냐 그런 것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 입가에 웃음이 돌도록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로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귀가 강하게 내버려 둔다니까는요. 마귀가 강하게 내버려 둬요. 마귀 세력이 강하도록 내버려 둔다고요. 우리 한국에는 뭐 종북 좌파 요새 생겨난 그 단체가 아니요. 6.25 사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6.25 사변 이전에 반란이 일어났었지요. 6.25 사변 이전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파와 좌파가 둘이 싸웠어요. 그들 세력과 경찰이 싸우고 엄청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6.25가 터졌잖아요. 6.25가 터지고 나서 그 뒤로부터 계속적으로 좌파 우파는 여기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도 왜 지금 와서 좌파가 이렇게 강성해져 버렸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여기저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진짜 회개했어요. 진짜 회개. 도둑질은 사람은 자기 손을 갖다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가면서까지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도둑질했으면 그걸 그대로 반드시 갖다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래서 진짜 회개다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은사도 충만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함께 하심이 넘치고 넘쳤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화면에 나갔죠. 그랬을 때에는 그 스파이라든가 그 종북 좌파들이 있잖아요. 강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통하든지 간에 이거 다 막아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거의 강성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종북 좌파가 강성하지 못하도록. 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경제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 살기가 좋아지고 풍요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해이해지고 황금 만능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더욱더 주면 줄수록 더욱더 더 달라고 기복신앙에 돌아가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이제는 성경도 날마다 뜯어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조서 왕의 조서도 뜯어 고쳐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고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혈기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이 기독교가 힘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불신세계를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상당히 나라를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그 영혼들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어요. 불신자가 기독교를 걱정을 해요. 또 평신도들이 목사를 걱정을 해. 또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말이죠. 국민이 안보를 걱정을 해.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해가면서 안보를 지켜줘야 되는데 거꾸로 돼도 한참 다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강하게 역사해 주시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내가 손 떼어본 지 오래됐다. 이 나라에 손 떼어본 지 오래됐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상 경고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는 자기들이 뭐 어떤 일을 해가지고 뭐 나라를 찾든 안 찾든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 껐다. 나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아,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때와 지금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2700년 전 일이나 3000년 전 일이나 4000년 전 일이나 사사기 때나 사무엘 상하 때나 열왕기 상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없이 똑같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역사 강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나는 너희들 무관심 무책임해 버린다. 너희들 날로 살아보든지 너희 지혜를 동원해 살아보든지 나는 거기에 난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는요. 우리 몸이 건강해 버리면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들이 다 숨어 있어요. 사람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암균이 존재하고 있고 폐결핵균이 존재하고 있고 모든 균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생명을 뺏어가기에 충분한 그런 악한 균들이 그렇게 많이 작용하고 있어도 사람이 잘 먹고 건강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몸에 좋은 것을 다 먹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들이 그 균들이 강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러지 아니하고 그 건강을 피곤하도록 피곤해 지치도록 해나가고 못 먹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는 그런 균이 강성해가지고 어느 한 군데 암병이 솟아나고 어느 한 군데서 폐렉균이 강성해버리고 거기에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균들이 강성해버리니까 그런 한 생명을 뺏어가기에 충분한 그런 병균이 강성하게 된다고 이런 모든 건강에 관한 사람들도 한결같이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사회가 건강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 잘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 기독교가 건강관리를 잘해버리면 이 종북좌파가 강성할 수 없다니까는요. 강성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강성한 거예요. 그게 그들이 오히려 나라를 삼켜버리잖아요. 기독교를 이제 삼켜버릴 거예요. 기독교를 삼켜버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어쩌든지 기독교를 갖다 해체시켜버리려고 기독교를 삼켜버리려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강성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열왕기 상하 때 시대하고 지금 우리 한국의 시대가 지금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아주 똑같아요. 전혀 틀리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사탄의 특성이 뭐냐면 음악의 천재라고 있어요. 음악의 천재. 음악의 천재들은 누가 음악의 천재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음악에 관여했던 사람들, 찬양대에 관여했던 사람들, 작곡, 작사라든지, 또 목소리 좋아가지고, 또 목소리를 할 때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원이라든지, 뭐다 그런 쪽에서도 전부 다 이 사탄에게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했던 그런 천사단 말이에요. 비록 저주받고 쫓겨났지만 그들의 재능이라든가 그들의 지혜라든가 그거는 똑같지요. 하나님께 쫓겨났을 뿐이지 쫓겨났다고 금방 그냥 버러지 같은 두뇌로 짐승 같은 두뇌로 험상궂은 두뇌로 바꿔져 버리겠어요? 안 그러죠. 이 세상에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거나 성령 회방죄를 지으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한 번 입으로 그렇게 죄를 범해버리면 그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항상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이 회개할 기회라고 그러지만요. 그것만큼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신성모독죄 범해버리고 성령해방죄 범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 아담이 그랬잖아요. 930년 나무의 수목과 같이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놓은 선악과에 손을 댔다. 하나님의 법령을 어겼다.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신성 모독죄를 범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의 장소거든요. 거기 바로 하나님 임재의 장소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 지성소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신성 모독죄를 한번 범하고 나니까 930년을 살아도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는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야곱이가 또 축복을 받았죠. 에서 대신에. 에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헌착처럼 버리고
얼마나 마귀와 하나가 돼가지고 악한 자 하나가 돼갖고 살았어요. 한 번 놓쳐버리고 나니까 에서가 그 많은 세월을 살다 갔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짓거나 그다음 신성 모독죄를 범할 때에는요, 그 한 번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사함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함 받을 수 있는 죄를 위해서는 너희가 구하되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거는 이미 정죄에 빠져버렸다. 그렇게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태어날 때부터 안 아프게 저절로 찢은 입이라고 함부로 놀렸다가는요, 그게 막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막 자기 인생과 자기 영혼을 좌우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이에요. 입.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이제 혀를 그만하고 있어요. 혀를 그만하고. 혀는 말이죠. 불의의 세계라 자기 생의 밖길을 불태워버린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 음악의 천재들. 뭐 하늘에서 음악을 하고 하늘에서 작곡 작사를 하고 그렇게 온 천사들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저번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의 7대 손에 가가지고 그 뭐 통소 잡은 자의 조상이요. 두발 가인은 날카로운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 보게 되면 아담이 안 죽었을 때라니까는요. 아담 때 그렇게 이미 다 음악이 발전이 되고 악기가 발전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 무기들이 발전하고 그랬단 얘기예요. 아담이 안 죽었는데 아담 살아생겨서 그랬단 얘기예요.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는 줄 알아요?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죠. 그러면은 라멕의 아들 노아 때 노아가 600세 되던 날 홍수가 났다고 그랬어요. 아담이가 언제까지 살았냐면은요, 이 라멕 있죠, 라멕. 노아의 아버지 라멕 있죠. 라멕 50세까지 같이 살았어요. 가인족은 라멕의 아들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가인족은 싹 씨를 말려버리죠. 씨를 말려버리고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통해서 온 인류가 다시 그 땅에 번성하게 되잖아요. 가인족은 홍수로 인해서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몇 대까지 같이 살았느냐. 내가 그 창세기 강의 보면 도표를 줬지요. 그 도표 굉장히 중요한 도표예요. 그게 며칠 년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도표예요. 그게. 또 노아는 언제까지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56세 되던 날까지 살았다니까 노아는. 그러면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대냐. 그 중 통소 잡은 자의 조상이라고 했었을 때게 그가 가인의 칠대손밖에 안 돼요. 가인의 칠대손. 가인 누가 났어요? 아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따지면 팔대손이란 말이에요. 팔대손. 아담의 팔대손에 가가지고 이게 다처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 잡은 자의 조상이 나오고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그 다음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은 가인 때부터 있었어요. 아벨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 가인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축업자로서는 진즉부터 목축업자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음악의 천재들이 아담 때 아담이 죽지 않고 그 시대에 음악의 천재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면은요 사탄들의 역사를 보면은 뭐 그냥 뭐 마술사들이 나와서 이상한 뭐 사바사바 마술이 막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귀신이 가르쳐줘서 나온 소리구나 하는 걸 깨닫겠더라고요. 김혜경이 보세요. 공동묘지에서 뭐 사주팔자 보는 거, 관상 보는 거, 손금 보는 거, 뿡수지리 보는 거 모든 것을 다 배웠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직접 와서 가르쳐줘서 주문도 이렇게 오라, 이렇게 오라, 기도로 이렇게 기도문을 이렇게 오라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의 방언이거든요. 인간은 그게 뭔 뜻인지 몰라. 뭐 소리 마소리 뭐 그거 막 하잖아요. 그런데 김혜경이는 어떤 주문을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주문을 계속 했다잖아요. 자기가 그 주문의 뜻을 아느냐 모르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마귀의 방언이란 얘기죠. 마귀의 방언. 마귀의 방언인데 인간은 못 알아들어도 귀신들은 알아들어요. 한마디로 마귀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마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주기도문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를 가르쳐줬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준 거지
꼭 그대로만 해서 예배 끝나고 마무리로서 해라. 그렇게 가르쳐준 건 아니거든요. 기도의 원리, 기도 원리는 이런 원리 하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줬는데 마귀들도 이 자기들의 속한 사명자들에게 그 방언을 줘가지고 그 자기들의 기도문을 가르쳐줬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문이 들려오고 들려온 대로 따라서 하라니까 따라서 하고 따라서 하다 보면 그 애우고 애우다 보면은 들어오는 잠꼬대도 그것이 나왔을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방언이 방언. 자기는 방언의 뜻을 몰라.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몰라도 계속 하라니까 해. 근데 그거는 뭐냐? 마귀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마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마귀의 기도문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알라딘이니 뭐 그런 거 뭐 램프에서 막 흑인이 나와가지고 막 그거 막 주문을 외우면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허황된 어떤 그 소설이 아니더라니까요. 보니까는 그게 다 마귀가 가르쳐 줘가지고 그것이 전수에서 내려온 거예요. 전수에서 그게 다 전수에서 내려온 거라니까 이게 사주 관상 팔자 사주 팔자 보는 거, 관상 보는 거, 풍수지리 보는 거, 그 사람이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했을 거다 생각했는데, 아, 김혜경 씨가 말 들어보니까 이게 다 마귀가 가르쳐 줘갖고 시작된 거더라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가르쳐 줘가지고. 얼마나 이게 마귀적이에요. 그 뭐, 소띠, 뭐, 첫띠, 쥐띠, 말띠, 그렇게 하고 오늘의 운세 보는 거, 그것까지 다 배웠대요, 그것까지. 아, 그것까지 다 배웠대. 그 마귀가 직접 찾아와서 항상 밤 1시, 2시만 되면 찾아와갖고 가르쳐 준대요. 50일 동안 배웠다잖아요. 50일 동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계속 마귀가 말하는 주문하고, 주문 외우고. 자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김혜경 씨는 지금 자기가 목사가 됐지만 마귀가 전술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으로 가장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자기를 조종하고 있는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대개 마귀에 쓰임받은 사명자들은 자기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걸 모르고 또 마귀가 또 자기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성경 지식이 충만하지 않고 성경 깊이와 넓이와 이 모든 걸 모르고 심오한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 구원 얻는 길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은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예? 그걸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만 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자기에게 돈 생기면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많이 도와주니까 자기를 추앙하게 만들고 추앙하게 만든 자를 끌고 지옥으로 가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미끼죠, 미끼. 어떻게 보면 막사 스탄을 볼 때에는 밑밥이에요, 밑밥 가는 거예요. 미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자기는 지금 마귀가 작전을 바꿔서 자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죠. 마귀에게 쓰인 사람들이 몰라요. 미쳐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자기 마귀에게 쓰였다. 마귀에게 뭐 마귀가 들어갔다. 마귀에게 쓰인 줄 아나요? 몰라요. 자기의 사고가 정상적인 줄 알고 자기 말이 정상적인 줄 알아요. 마귀 들려보세요. 막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웃고 가잖아요. 왜 웃고 가요? 가시밭이 꽃길로 보이거든. 꽃길. 얼음도 너무너무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꽃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꽃길이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맞다고.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기 미쳤다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 양평동에서 살았거든요. 양평동에 거기가 제2한강교가 있잖아요. 제2한강교 넣으면 그 앞에가 신촌 쪽이잖아요. 제2한강교에 대한모방이 있어요. 내가 대한모방을 다녔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거기 양평동이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양평동에 큰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 두레박 우물이 있어요. 동굴 해가지고 두레박으로 떠서 먹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어느 날 한번 보니까 하나 한쪽에는 빨가벗은 남자가 우물이 동그랗게 있으면 빨가벗은 남자가 이쪽에 서 있고 그다음 이쪽에는 빨가벗은 여자가 이쪽에 서 있어가지고 서로 막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왜 저러지? 왜 여자 한 뒷낮에 남자도 빨가벗고 여자도 빨가벗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샘 하나 딱 놓고 서로 마주보고 손가락 찌르면서 서로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저 미친년이라고 저 미친년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미친년이 있다가 미친놈을 향해서 저 미친놈 보라고 저 사람 부끄럽다는 거죠. 빨가벗고 미치고 돌아다닌다고
걸어가면서 서로 손가락 찌르면서 서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빨가벗은지를 모른 거예요. 그냥 미친년 미친놈이 둘이 마주보고 서가지고 쇠물 가운데 놓고 거기서 저 미친놈 보라고 저 빨가벗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저 미친놈 저 보라고 그러고 또 이쪽에서 저 미친년 보라고 저 빨가벗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저 하는 거 보라고 서로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그 양평동에서 말이죠. 내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지나간 사람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본 것이 아니라 웃기는 장면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미친년 미친놈이 서가지고 둘이서 서로 미쳤다고 지랄한다고 그래가면 다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안 보는 거예요. 나도 그때는 참 웃긴다. 아니 지도 빨가벗어 놓고 누구 보고 뭐라 그래? 지도 빨가벗어 놓고 또 누구 보고 뭐라 그래? 그러고 웃으면서 한참 보다가 나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귀신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귀신에게 쓰임받은 줄 몰라요. 자기 사상이 맞다운다니까. 저 청계산에 기도원을 갔어요. 청계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아침 4시 반 정도 되면은 종을 똥똥 치어 새벽기도 나오러 종을 치거든요. 그때 부시시부시마다 일어나가지고 곧 샘가에서 막 우물가에서 막 씻고 닦고 막 해요. 그 바가지 우물도 있고 막 개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미친 여자가 하나 거기 왔던 모양이에요. 1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집사 하나가 찬물에다가 세수를 하고 있는데 그 미친 여자가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세수하고 있는 애한테 확 부숴버렸네.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는 세수다가 깜짝 놀고 엄마 그랬어. 그래 그러니까는 미친 여자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엄마가 뭐야 주여 그래야지. 이 미친 여자는 자기 사고가 옳은 거예요. 자기 사고가 자기 주장이 맞고 자기 사고가 옳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른 일 당하면 엄마를 찾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주를 찾아야지. 마귀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귀신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뭐 정신 이상이 되고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뭐 청량리 정신병원에 가고 갇힐 정도가 되고 막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뭐 간지러우고 그런 사람들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자기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귀신의 그 작전에 말려들어서 못 깨닫는다니까. 김혜경인가 그럴 거예요. 못 깨달을 거예요. 절대 못 깨달을 거예요. 사람은 참 착하게 생겼어요. 벗어도 살 정도로 인상도 착하고요. 아주 어디 가든지 간에 그렇게 사랑할 밖에 생겼더라고. 사람이 독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쓰임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하고 좋은 사상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 마술에 관한 책이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책을 보게 되면은 막 주문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이렇게 썼을까 뭐 사바 뭐 있잖아요. 인형을 갖다 놓고도 하고 뭘 갖다 놓고도 하고 내가 옛날에 뭐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아 그게 전부 다 마귀로부터 나온 거구나. 직접적으로 마귀로부터 나온 거구나. 그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뭐다 그런 사람들 작곡할 때 보면은 자기 귀에 막 들리잖아요. 그게 들리면 막 받아 쓰잖아요. 콩나물 깍대로 막 받아서 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곡조가 아닐 거예요. 그거 거기다 한번 맞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뭐 얼마나 저기예요. 그거 그냥 막 하늘에서 막 그 소리 막 청아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걸 막 따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곡이잖아요. 그게 다 그런 곡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막 직접 들려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거기다 간질병이 환자들이 많더라고. 간질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그 베토벤인가 모차르트인가 베토벤인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남기는 원본 있잖아요. 그냥 원본. 그냥 막 이렇게 막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조사해 봤을 때 한 개도 틀림없이 너무 다 그냥 아주 좋은 곡조도 있어가지고 아주 탐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아무리 뭐 음악을 하고 피아노를 잘 치고 그래도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바하나 고대 유명한 음악가들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음악가들 작곡 작사가 없어요. 그 뭐냐 사탄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의 작곡 작사는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따지면은 막 귀에 들려, 막 귀에 들려, 막 음악이 귀에 들려, 곡이 막 귀에 들려. 그러니까 거기다 가사는 자기가 어떻게 붙인지 몰라도 막 곡이 들리니까 한 천상에서 들리니까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요 그런 곡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삭반을 지르는데 멀리 가서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집을 찾아가느라고 갔는데 가다 보면 큰 폭포가 있어요. 산에서 내려온 큰 폭포수가 있는데 폭포에서는 폭포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 그때는 내가 예수도 안 믿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가려면 수십 리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못 가요. 그리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뭔지도 모르죠. 그러는데 그 폭포수에서 음악이 들리는 거, 폭포수에서 음악이. 어떤 음악이 들려냐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게 들려요. 그거. 그래서 내가 폭포수에서 들리는 그 음악 소리에 그것이 내용은 모르지만 그 곡은 알아. 가사는 안 들리니까 모르지만은. 그 곡이 들리는 거예요, 곡이. 그래서 그 곡을 가지고 내가 흥얼흥얼 했는데 나중에 교회 가서 들어보니까 그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소리더라고, 그게. 폭포수에서 들려서, 폭포수에서. 폭포수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부딪히는 소리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 폭포수가. 근데 왜 그 소리가 안 들리고? 그 폭포수 속에서 왜 그것을 들리냐고, 그것이. 그래가지고 나 가사는 확실히 모르니까, 가사는 확실히 모르니까, 뭔가 좀 뭐가 슬프기도 하면서, 꼭 내 인생을 노래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항상 외롭고, 마음이 항상 슬퍼갖고 있으니까, 또 그 내게 꼭 맞춰준 음악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항상 흥얼흥얼 했는데, 나중에 교회 가서 보니까, 그 나 깜짝 놀랐다니까는요. 세상에 이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이었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세상 음악가들 머리는요,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술사들 있잖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 마술사들, 마술도요, 뭐 요즘 나온 마술이 아니에요. 모세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때 거기 예급의 마술사들도 나도 뱀이 되게 할 수 있다. 지팡이 갖고 뱀이 되게 해가지고 했는데 모세의 뱀이 마술사의 뱀을 삼켜버리잖아요. 지금 아무리 마술이 발달됐다 해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만큼 그런 마술사 있어요? 옛날 고대의 마술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마술사가 없고 옛날 고대에 했던 작곡 작사들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음악가 넘어서 범위를 넘어서는 작곡 작사가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욥의 그 환란의 범위를 넘어서는 환란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욥의 신앙 그 범위를 넘어서는 신앙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신앙에 있어서나 예술에 있어서나 문화에 있어서나 모든 고대 전쟁에 있어서 전략작전 모든 뭐 병법 모든 거 그런 게 있어서 그 고대의 그 건축물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회화가 타락하고 난 이후로 그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그 주문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이 마귀가 직접 어떤 한 사람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가르치니까 그 사람이 계속 또 사람 가르치고 또 사람 가르쳐가지고 전수돼가지고 그 전통으로 계속 내려오고 내려오고 번지고 번져가지고 그런 주문들이 있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것이 마귀방언이 마귀방언.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놀라운 소식 하나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은사받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신 체험을 할 목적으로 나도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병고치는 은사, 투시의 은사, 뭐 직통계시 뭐 그런 거 받아야 되겠다고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방언이 열려요. 근데 방언인데 그게 뭐냐면 사탄의 주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주문. 그 방언 오는 사람들은 방언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갖고 참 방언을 받아도 그 방언의 뜻을 몰라요.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참 방언이지만 내 뜻을 몰라요. 그 방언의 뜻을 몰라.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한 자는 통변하기를 구하여라.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가지 그 애언이 그 사람을 깨우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갔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언도 그 뜻과 의미와 그 모든 해석을 못하는데 마귀도 방언을 준다고 해요. 똑같이 비슷하게.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하면서도 내가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언을 주시겠지 또 이런 애언을 주시겠지 이런 은사를 주시겠지 자기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조건부로 갖다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마귀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목적이 벌써 틀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안 한다고 해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 그 사람하고 같이 안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조건부의 회개, 조건부 기도. 그것이 사람 영혼을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자기는 하면은 마귀의 방언인지를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방언 학교가 있어가지고 방언을 가르쳐요.
그 방언이 뭐냐? 사탄의 주문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주문. 사탄의 주문인지 모르고 방언 받아야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방언 안 받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고. 누구든지 방언은 받아야 된다고. 방언은 일반화시켜버리고 방언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또 예언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모방하는 마귀의 교육에 다 넘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한다, 뭐 환상을 본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우리 송주교회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행동을 뜯어 고치는 가운데서 하나 앞에 구해서 받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 절대 믿지 마라. 다 가짜다, 다 가짜. 다 가짜다. 성경에도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옛사람을 수장시켜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같이 산다. 그런 정말 세례 개념으로서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회개는 안 하고 또 회개는 하긴 하면서도 목적이 은사를 받으려고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해보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선하지 아니한 가운데서 회개하거나 모든 은사를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귀가 찾아와서 방언을 주는데 그 방언이 마귀를 부르는 주문이다 그랬잖아요. 마귀를 부르는 주문이라고. 그래서 그 방언을 하면 할수록 마귀가 자기 지배를 더하고 우리도 성령께서 역사해주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 함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언 하면 할수록 사탄을 더 귀신을 더 끌어들이고 귀신의 지배 통치를 더 받고 더 귀신의 쪽으로 가게 그 마귀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고 한국교회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 알아야 돼. 그걸 방언을 뭐 방언 받는다고 방언이 구원 얻은 증거가 아니에요. 자기는 방언 못 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덜 받은 것 같아. 또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천국 백성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막 스스로 막 방언을 만들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사탄의 주문이 되는지도 모르고. 사탄의 주문이라는 게 사탄의 주문.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막 빠른 속도로 템포를 해보라고 해서 딴 말 나와요. 다른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을 하게 만들고 방언이 구원의 증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절대로 은사는 조심해야 돼요. 은사는. 은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득 잘못하게 되면은 그 막이 틈타버려요. 그래서 사탄의 주문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방언한 사람들 중에서 사탄의 주문을 외운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허다하다고.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석전 회개야. 진짜 하나님의 성령 방언 아닌 사람. 방언 금어라고 그래도 방언 안 금어잖아요. 금어지 않아요. 내가 카페 운영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인데 방언이 성령의 방언이냐. 정말 사탄의 주문이냐 사탄의 방언이냐 물어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옆에 여쭤보니까 사탄의 방언이라고 그 방언은 하면 할수록 마귀를 더 부르는 주문이라고 그걸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거 오히려 내가 더 이단이다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등록했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거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에다 목을 매는 사람. 아니 방언이 자기 영혼보다 귀해요? 방언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방언이 자기 인생보다 귀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한국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주문 맞아 마귀의 주문. 김혜경이한테만 가르쳐준 것이 주문인 줄 알아요? 마귀의 주문. 마귀의 주문을 가르치고 있다니까 각 교회에서. 마귀의 주문학교. 방언학교가 마귀의 주문학교예요 그게. 그걸 해가면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내려왔던 모든 그 공상 만화 같은 거 말이잖아요. 영화사 같은 거, 소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아 직접 그때 당시 그때마다 사탄이가 내려와서 귀신이 갔는데 귀신이 역사해서 직접 관여를 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 사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요 그 역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여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안 보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고대의 음악가들은 길 가다가도 막 필기도 항상 갖고 다니다. 길 가다가도 소리가 들리면 팍. 여기다 막 콩나물 깍두기 다 적어 넣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냥 막 임시로 막 그냥 끼적끼적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사람 죽고 나서 보니까 그게 명작이란 명작. 그게 명작이에요. 그게 명작. 하나도 모든 것은 음악에서 박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는 완벽한 곡이라니까 완벽한 곡.
자기는 막 바다에서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끼적끼적 계속 갖고 막 무질서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걸 해보니까 완벽한 곡이란 완벽한 곡 탐복을 해버리잖아요. 고대 음악가도 있고 베토벤 영화도 있고 모차르트 영화도 있고 다 영화들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그거 영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나니까 얼른 받아 적어야 되니까 오선지 그려가지고 제대로 받아 적을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지요. 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오선지 그려가지고 그냥 막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구 보니까 요거는 진짜 초안 잡아놓은 것 같아. 초안 잡아놓은 것 같고 나중에 여기서 자기가 더 연구해서 또 고치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해보니까 그것이 완벽한 아주 100% 완벽한 곡이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곡이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그래서 이 아담 때부터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직바로부터 마귀는 자기의 모든 천상에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재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그대로 인간이 본성함에 따라서 나타내버렸다.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그냥 인구가 온 지구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본성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역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담 타락 이후로 즉발로 그냥 그 사탄 왕국이 형성돼가지고 하늘에 있었던 자기의 재능을 총발휘하기 시작했다.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인류를 장악하고 지배하면서 자기의 모든 천상 때부터 가졌던 모든 재능을 발휘했다. 뭐 그게 성경적이에요. 오늘도 우리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음악의 천재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날마다 오는 사탄의 괴략에 말려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아버지 구원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굳건한 신앙 정예군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남주천 장수에서 우리 카페 짓고 나신방 짓고 작전 기도하는 사람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신변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답답한 일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다 또 차 운전하다 사고 난 일 없게 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신변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답답한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생각과 마음이 주의 길로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돈의 기능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로 생각과 마음이 기울여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